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 이번이 벌써 이색보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기에 의심스러우면서도 흥미로웠는데 아쉽지만 어느덧 마지막 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나라 일본 편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본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맥주가 진짜 맛있어요. 뭔가 부드러워요. 몸 넘김이. 우리 이거 타러 가서도 엄청 먹고 잘 때까지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여행 갔으니까 많이 먹었다 이러죠. 우리와 문화가 비슷해서 독특하면서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범 들어봄 일본 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대한민국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독자적인 변형과 풍미를 가한 고유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런 일본도 피해갈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진 피해인데요. 일본 특유의 지형적 특성상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진에 대한 걱정과 우리처럼 조상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더불어 생겨난 일본의 첫 번째 이색보험, 바로 무덤 비석 보장보험입니다. 이는 지진이나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무덤, 비석 파손을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지진이 발생하여 무덤이나 비석이 파손될 경우 수리비용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발생하게 되어 개인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를 보장해주기 위해 생겨난 상품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성묘에 갈 때 비행기 값, 근처 식당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부가 서비스를 출시하며 더욱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일본인의 지진 걱정에 생겨난 보험이 한 가지 더 있다는데요. 이런 보험 들어봄! 일본 편 두 번째 이색보험, 자전거 보험입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통상 월 910엔의 보험료로 최대 10억까지 보상해주는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자전거 보험이 지진과 무슨 상관?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는 지진으로 인한 교통 혼란을 우려하여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된 교통수단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자동차처럼 구매를 하게 되면 등록도 필수라는데요. 그 보유대수만 해도 720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처럼 취급되는 만큼 사고가 났을 때의 보상비용도 부담스럽기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일본인들은 늘 걱정이 많은데요. 이런 걱정들이 더해져 단지 기후 변화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보험 들어봄! 일본 편 마지막 이색보험은 바로 날씨보험입니다. 날씨보험은 일본의 국내 여행 시 예상치 못한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여행 경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약정도 꽤나 세부적이라고 해요. 약 500엔의 보험료로 여행 중 3시간 동안 비가 오면 2500만엔, 6시간 동안 비가 오면 5000만엔, 10시간이면 1억만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눈 비에 이게 보험사 측에서 돈이 될까? 생각도 드는데요. 놀랍게도 정답은 예스! 보험사 측에서 비나 눈이 내려 보험금이 지급되어질 확률을 계산해보니 보험료 수입과의 차액에서 이익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네요. 안 그래도 여행날 비가 오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이런 보험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네요. 이런 보험 들어봄! 일본 편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다양한 국가의 이색보험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 차이로 더욱 색다르게 느껴졌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더욱 유익한 얘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을 알리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